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토타로 3국 송견편을 연재할 겁니다. 토탈워 시리즈는 제가 롬하고 롬2를 갔다가 했었는데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굉장히 전투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한 개 군단 가지고 적 두 개, 세 개 군단을 갖다가 막 박살내버리고 내전 같은 건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썼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이게 실력이 줄었는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보다 더 잘 매우 어려움 정도 하러 하면은 컴퓨터보다 더 잘 이길 자신도 잘 없고 내정도 상당히 좀 깊이가 있어진 것 같고 외교도 재미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저 문명 스타일로 그래서 저 수동 전투 없이 자동 전투만으로 한번 전화 통일 해보자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 그럭저럭 뭐 되긴 되더라고요. 턴이 좀 많이 걸려요, 턴이.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빨리 내가 마친 258턴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고 막 늦으면은 막 330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손인이 막 늙어 죽을 그럴 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자동 전투만을 해가지고 손인이 늙어 죽기 전에 전화 통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녹화를 아마 전투를 원하시는 분은 또 워낙 전투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시고 저는 막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정 억울하면은 모르겠어요. 뭐 방어전에 한두 번 정도 수동 전투를 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 수동 전투 없이 자동 전투만으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신규로 들어가서 3국을 할 겁니다. 팔왕은 또 많은 분들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정직한 법이지. 자, 유비는 동탁의 얼굴에서 혼돈을 보았으며 이 폭군의 부패가 종식되고 자, 갑자기 왜 유비가 나와서 저래? 유비도 해봤는데 유비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동 전투만으로 하기가. 송견이 역시 제일 쉽습니다. 조조가 쉽다고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조는 쉬운 편이 아니고 송견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송견으로 충성은 맹세가 아니라 진심에 있는 법. 송견은 절대 기회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며 비록 자신이 한나라에 충성하는 신하이기는 하지만 중앙조정의 약화는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자, 송견은 보면은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정사에 나오는 별명은 아니고 연희에서 붙여진 별명이죠. 시작상은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로는 제일 쉽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쉽고 인물 특성은 이제 감시자죠. 이제 장수가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시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성으로 캠페인 지도상 이동거리가 25% 빠른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수동전투를 안하기 때문에 자동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할 때 사기가 높다 그러고 송견 세력을 보면 용심이 있는데 용심은 보면 군병물질의 유지비를 감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 만족도도 증가시키고 영웅심은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적군에게 더 많은 사상자 발생을 시킬 때 보통 획득을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영웅심이 나중에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별로 좋은 걸 못 느끼는데 좀 내정을 하느라고 영웅심이 많이 깎이면은 나중에 불편한 걸 많이 느낍니다. 군대는 굉장히 비싸고 유지비도 비싸고 그래요. 근데 계속 확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수동전투를 해서 웬만한 거는 막 쳐내버리면 되는데 자동전투로는 그렇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고유기능으로 이제 보면 용병이 있는데 거의 안씁니다. 저는 별로 크게 필요가 없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민병대 중심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황제나 옥룡대 같은 황제 직할군이나 옥룡대 같은 그런 고급군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로는 이제 손책이 있고 손권 손인이 있는데
전부 다 후계자이잖아. 상국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할 거고. 특히 선책과 선인 같은 경우는 선봉장으로서 중요한 무장으로 씁니다. 선관왕자는 뭐 무장으로 잘 안 써요. 지휘관은 이제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얘는 주로, 파견이나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설정은 매우 어려움, 전투나 둘 다 매우 어려움이고, 전투 현실 쓰고 이런 거 다 필요 사실 없긴 한데, 뭐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연희 모드입니다. 연희 모드. 정사 모드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역시 삼국지 하면은 연희 모드죠. 그리고 모드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씁니다. 완전히 깡 바닐라 모드예요. 그냥 깡 바닐라예요. 모드 하나도 없이 깡 바닐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작하죠. 어둠마저 집어삼키려는 듯 이글거리는 화염. 야, 인터리 영상은 막 그렇게 일상적이지는 않던데. 낙양을 뒤덮은 불길은 혼돈을 일으켜 환관들의 권세와 함께 타올라 재가 됩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무너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세력이 아마 공통적인 것 같고, 희망을 품은 자들은 난세 속에서도 굳건합니다. 손견은 자신의 의지로 가문의 미래를 밝히려 하니 용맹스런 강동의 호랑이 앞에 폭군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천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토탈로 삼국은 위대한 한나라는 로딩하는 동안에 역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되었지만 나레이션이 재밌어요. 지금은 부패가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반기를 든 수천의 백성들이 모여 황건적을 결성하였으며 온 나라의 지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이 나중에 내가 위해 흙이 올라가면은 천자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바뀝니다. 나섰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여기서 재밌더라고. 승리를 쟁취했지만 하고. 그래픽 괜찮죠? 죽은 낙양이 화재로 인해 폐허가 낙양입니다. 되었습니다. 동태에 물질러 버렸죠. 네 이놈 동태, 반드시 널 심판해 주마. 놈이 어린 천자를 데리고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장안입니다. 이제 한나라의 남은 병력을 모아 우리를 제압하려 들 것입니다. 오게 두어라. 나는 전장에서 도망친 적이 없다. 정말 감복할 만한 열정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 인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다. 원소라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자기 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세태에서 동맹은 늘 필요한 것이니. 좀 손자께서도 기회는 잡을수록 늘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도 기회를 양보할 수는 없다. 강동의 호랑이가 온 천하를 향해 다시 한번 포효하게 하십시오, 주군. 원소와의 그것이 동맹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원술과의 동맹이 더 중요하죠. 실제로 원술의 부장이었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게임을 해봐도 원소하고 동맹이 되는 것보다 원술하고 동맹이 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원소하고도 괜찮은데 최악의 경우는 동맹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권력 확립. 그러니까 이제 낙양을 점령한 다음에 방동탁 연합군이 이제 거의 꽝 되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전부 다 지 살길 찾으니까 성견도 자기의 근거진 장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견이 원래 장사 태수로서 방동탁 연합군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남쪽 장가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강릉에서 지금 전유가 이끄는 한나라 군대를 만났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190년 추수인데, 실제 역사하고 좀 다르죠. 이 추수하는 게 보니까 여름하고 가을 사이던데, 한 8, 9월 되나? 실제로 저 성견이 낙양을 수복한 게 191년 2월 아니면 3월이죠. 2월 말 아니면 3월이죠. 왜냐 그러면은 2월 달에, 2월 14일 이후에 양인 전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동탁하고 여포를 갖다가 연속으로 격파를 하고 낙양을 수복했다고 하니까
2월 아니면 3월인데 이때는 아직까지 북쪽에 있을 때인데 내려와 있는 걸로 막 그렇게 돼 있네. 뭐 이 정도야. 그렇게 봅시다. 그래, 지금 내려갈라 하는데 전유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살내보야 됩니다. 박살내보면은 군사 보급품도 좀 늘고 사기도 올라간다 그래요. 3턴 동안. 자, 옥셀을 원술이 낙양 수복 때 옥셀을 갖다 발견했죠. 그 낙양 남쪽에 있는 경관서에 폐허가 된 우물에서 꺼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옥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옥셀이 있죠. 그래서 내 심장은 정의를 위해 뛴다. 성견이 옥셀을 그냥 아예 차고 있는 게 편해요. 이게 나중에 어차피 옥셀을 갖다가 넘겨주는 게 되는데 꿈이 왔으니 용기를 꽃피우자. 그게 이제 옥셀을 갖다가 넘겨주더라도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넘겨줘야지 유리하지. 옥셀을 갖다가 내가 차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 딴 데서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차고 있다가 나중에 이벤트로 넘어오면 원술 또는 유표에게 넘겨줍니다. 보통 원술을 넘겨주는 게 더 좋은데 실제는 유표에게 넘겨줘야 될 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종자로 요 건설자를 갖다가 끼고 있읍시다. 이거는 원래 이제 건설자는 태수한테 주는 건데 요 태수는 지금 없지만은 나중에 좀 높아져야지 태수를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이 내가 끼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 저 달라 그래요. 자꾸 달라 그래 가지고 귀찮으니까 내가 끼고 있다가 나중에 태수가 오면은 풀어 가지고 태수에게 넘겨 줄 겁니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공격을 해서 전하를 섬겨라. 전율을 박살을 냅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다. 자, 용심을 가졌고 인물이 생포가 됐네요. 근데 해방시킵시다. 용장은 이 용장이기 때문에 용장은 좋기는 한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녹봉 주다 보면은 이 군대를 굴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시켜줘. 그리고 가서 너의 패배를 알려라. 그리고 이제 적을 갖다 이게 생포한 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유비 같은 경우는 몸값 요구가 풀어지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성견에 살 때는 충원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신뢰를 주면 충성으로 빨리 충원을 돌아오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 전투만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약간의 그 차이로 가지고 승패가 결정이 나는데 승부하고 패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저걸 그 항상 그 병력을 갖다가 모아서 병력을 보충하는 쪽으로 쓸 겁니다. 보성 장비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전유가 죽었죠. 전유 풀어졌죠. 풀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 한나라의 강릉을 점령할 겁니다. 항복 요구를 갖다가 하면은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먹혀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 있다. 자, 용심도 없고 점령 뭐 약탈로 점령 노략주로 퇴각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약탈로 점령이나 노략주 퇴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면 점령입니다. 정의로운 통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점령을 하고 이러면 또 백성들이 지지해서 공공질서도 좀 올라가고 세력 지지도 막 3턴 동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경험치도 또 늘어났고요. 자, 이제는 요 장사에 이제 본거진 장사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요 장사에 건물을 갖다가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건물을 이제 뭘 짓느냐는 보통 이제 국립공방을 짓느냐 토지개발을 짓느냐 문제인데 국립공방을 지으면은 돈을 일찍 벌는데 유리하고 토지개발 지으면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량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개발을 먼저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립공방을 먼저 지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개발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요 식량이 3이 남는데 요 3이 전부 다 요 강릉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강릉을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거든요. 나중에 유피하고 싸움이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싸움이 걸리게 되는데 싸움이 걸리면은 그때 강릉을 넘겨주고 화친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장강 이남에서만 놀 거거든요. 나중에 이를 다시 돌아오는 건 아마 거의 황제가 되고 나서 그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식량이 이쪽에 장사 저의 근거지가 장사인데 여기 장사에는 식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량을 확보하려면 이런 데를 이제 너무 확장을 해야지 식량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식량을 조금 장사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릉 마을 지키다 죽은 사람입니다. 정태. 그래요. 그래서 자 좀 넘어갑시다. 자, 요 장사에서 지금 건설 중인 토지 측량청이 한 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죠. 그대를 해치지 않겠소. 자, 불가침 줘야 548이나 내놓으라 그러네요, 이 도둑놈. 아, 그래서 죽어 수락하는 게 좋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불가침 줘야 지금 가치가 커요. 저 돈을 주고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설 비용도 좀 줄어들고 막 그렇답니다. 토지 측량청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니까 식량이 하나 올랐죠. 세 개였는데 네 개로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군대를 부대를 두 개 모아야 됩니다. 지금 열 보면은 총 10개 부대죠. 장수도 하나의 부대를 치기 때문에 카드가 8개고 장수 둘이니까 여기에 부대 두 개를 늘릴 겁니다. 호위 창병을 늘립니다. 이렇게 늘려놓고 넘어갑시다. 한 나라는 뭐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또 이걸 모았죠. 이번에는 뭐 정착지를 세 개를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 두 개 가지고 있죠. 여기 장사하고 강릉 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교역항을 한나라 그 장사 교역항을 점령해가지고 세 개를 만들 거예요. 우선 병력을 이제 군단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전에 우선 개혁을 들어가서 개혁은 뭐 어디서 출발하느냐 뭐 있는데 저는 이제 군사부터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지방관 가는 걸 하면은 신병 모집 비율을 갖다가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걸 해놓고 이제 요 병사를 좀 모으는 겁니다. 병사를 모집하는데 호위 장병 두 개를 더 모으고 그 다음에 요 노숙을 갖다가 부대를 갖다가 여기에 모아서 여기에 이제 요 민병대 군병 세 개를 넣고 병력을 하나 넣어두면은 여러 가지 공격하는데 여러모로 편합니다. 좋은 인물들이 좀 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키운 병력을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강릉을 떠납니다. 이제 강릉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먼 훗날이 될 거예요. 황제가 되고 나서 자 그때까지 송긴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늙어 죽거든. 요렇게 하고
갑시다. 우정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를 제안하겠소. 원소는 재밌으세요. 정통성 인정을 해주면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해주죠 뭐. 오늘은 마음이 잘 맞는군요. 나쁠 거 없어요. 기본적인 외교 관계는 한 나라하고 한 나라 갖다가 저 가지고 있는 종주국을 빼고는 싸움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가급적 안 하고 싸움할 그 시간에 싸움할 그 전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갖다 전부 한 나라거든요. 한 나라를 먹어서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빨리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 보면은 이제 강릉은 이제 안 건드릴 거예요. 어차피 넘겨줄 땅이기 때문에 장사해서. 자, 하나 좀 늘리지 뭐. 늘리고 넣읍시다. 공격할 생각은 없소. 열심히 부속 장비 같은 거 다 뺏어가죠. 해도는 좋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위에 있는 애들은 안 싸우는 게 최고예요. 지금 죽어라도 불가침 조금 맺으면 당분간은 좀 잠잠하니까. 그래가지고 위쪽 애들은 안 싸우는 게 상책입니다. 남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 땅 왔다가 모으면은 그걸로 족하거든요. 이제서 장사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로 가서 다음에는 이제 공격하라 교육항을 공격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원술이 옥새를 달라 그러네요. 원술에게 옥새를 줍시다. 원술에게 옥새를 넘기는 게 보통 상황이 더 좋던데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거는 원술하고 연합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저 조조가 좀 이렇게 덜 건드리더라고요. 좀 늦게 건드리기 시작해요. 조조가 빨리 건드리느냐, 내하고 빨리 싸움하느냐, 늦게 싸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가 확 달라집니다. 가급적 늦게까지 잡아놔야 되는데 보통 원술하고 연합을 하면은 조조가 좀 늦게 건드리더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합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할 일 합시다. 자, 장사를 정의를 구현하라.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 자, 엄격하지만 공평하게 다스리겠다. 이제 오직 백성들 정착지 3개가 되었죠. 막 각자 능력에 따라 가면 이건 이제 파견 임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퀘스트가 뭐 어디다 다 그렇지만은 특히 토탈로아 3국의 퀘스트는 초반에 내정에 필요한 걸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견을 가르쳐주는 건데 파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후반 아주 후반 가가지고 그 후반 가면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이 파견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정을 제대로 하려면 파견은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는데 지금 파견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장사하고 강릉밖에 없는데 장사에 파견을 하려고 그러면은 장사한테 뭐 상업이 주수 수입원이기 때문에 상업을 해야 되는데 상업으로 파견을 하려면은 요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요 모살 하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살을 보면은 뭐 여범이나
양모나 저수 중에 사는데 보통 제일 어린 애가 좋아요. 늙어 죽기 전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범이 특성이 어땠는지 모르겠네. 아, 특성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이런 친구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 나이가 20살씩 차이 나버리면 이거는 여범을 합시다. 이 친구를 어차피 태수를 안 주면은 막 큰 건 없기 때문에 여범을 그러면은 천원을 주고 천골드를 주고 모아서 요 여범을 장사에 파견을 보냅니다. 보면은 비단 향신의 상업 수입 75% 올린다고 되어 있죠. 여기 상업 수입이 230이니까 한 200 정도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반에 200은 크죠. 턴마다 200인데 이걸 15턴 동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인물 뭐 특별히 뭐 등급 상승. 인물 등급 상승됐네. 송견이 이제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위쪽은 주로 보면 싸움 관련된 거고 밑쪽은 주로 보면 내전 관련된 걸 보면 되는데 저는 뭐 싸움을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주로 내전 관련된 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을 합시다. 장신궁을 이제 그걸 가지고 있던 게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민병대 부대 사기 막 필요하겠나? 나도 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 넘어가 볼까요? 반대호까지 달성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고 황조하고 채모를 공격하는 거는 뭐 이제부터는 캐스트 잘 안 따라갑니다. 요거는 황조하고 채모를 하는 거는 나중에 아마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게 너무 적은데 요 수입을 조금 늘리기 위해 가지고 교역을 맺을 수 있는 교역 맺을 수 있는 놈이 아예 없네.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놈이 있나? 유패한테 돈을 좀 받을 수 있겠나? 싸움 나쁘면은 중간에 저 유패한테 그것도 하고 있지. 나도 봅시다. 나도 보고 좀 버티지 마. 조금 오질하는데 주택 같은 것도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 봅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친구를 뭐 이래 이렇게 와서 일단 장사 부분을 장사를 다 일단 점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저기 500을 뺏긴 게 크네요. 좀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초선이 갔다 고통턱 죽겠네요. 고통턱이 뭐 죽건 안 죽건 내가 큰 차이 없어요. 계획이 있네. 아무튼 계획에서 중요한 거는 이 병력 동원 턴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갑시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나라 움직이면 내가 상관이 없고. 자, 봅시다. 성경을 이제는 예를 치러 갑시다. 가보자, 장소를. 사에 그 교역항을 좀 올립시다.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들어올 거니까. 그대를 공격하지 않겠소. 하하, 조조하고 일찍 만나네요. 뭐 조조 일찍 만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없지 뭐. 승낙해줘, 무척 기쁘. 조조 일찍 만나면은 또 일찍 싸움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조조하고 일찍 싸움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조조가 맹렬한 빛을 내뿜는 불꽃이라 해도. 자, 동탁이 죽었네요. 영원히 타오를 수는 없는 법. 태워버릴 공기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사그라지고 꺼지기 마련입니다. 복구는 죽. 제로 뒤덮인 어둠 속에 자기가 죽인 귀신들인가? 온갖 탐욕이 도사립니다. 자, 원소는 위에서 하이한 친구와 싸우고 황금정도만 제거했고 유대하고 왕랑하고 조조가 싸우네요. 조조가 북쪽에 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동탁이 죽었어요. 동민이 동택 동생이죠. 아, 동민인데. 아, 실제 역사에서는 동택 죽고 동민도 같이 아, 거의 동시에 죽었죠. 아, 죽었는데 아마 여기서는 좀 버티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상인이 왔고.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글로. 강동의 호랑이를 부르거라. 갑시다. 용기를 터마쳐라. 자, 실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항복을 받아들지 질서를 회복하리라. 그렇네요. 그럼 이제 싸움 없이 급피해 없이 일단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채움이나 진공 이런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이긴 한데 뭐. 하나 되어 움직여라. 자, 꽉 차 있죠? 아, 그래요. 바로 이번에 다관을 공격하러 갑시다. 숙고하며 토론해 주시오. 원술하고 예. 연합 결성하네요. 연합 결성하는 게 좋아요. 그대의 지혜로움. 원술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뭐 원소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원소하고 하면 또 원소 연합이 이게 빨리빨리 커지기 때문에 조조간에한테 싸움을 걸 때 아,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원소는 조조하고 사이 나빠가지고 내가 조조하고 싸움을 붙이면 보통 도와주거든요. 참전해주거든. 그럼 북쪽에서 저 조조를 갖다가 저 원소가 좀 잡아주면은 그 밑으로 조조가 밑으로 병력을 좀 많이 못 내려보내죠. 어, 산해경이 왔네. 어, 산해경은 위기의 순간에 강동의 호랑이를 부르거라. 이게 산해경은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저 속력을 캠페인 지도상에 이동권을 갖다가 늘려줘가지고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장착을 하도록 하죠. 산해경은 원래 역사적으로 봐서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원래 말로는 전해지는 말로는 뭐 요손우 시대 그 시대 만들어진 책이라 하는데 학자들이 보기로는 한 춘추전국 시대 정도 빠르면은 저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일종의 지리서라고 하는데 워낙 황당한 내용이 많다 그래요. 워낙 황당한 뭐 구미호 이런 것도 나오고 황당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엄밀하게는 지리서라기보다는 요새는 뭐 신화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는 지리서로 보는 것 같아요. 지리서니까 캠페인 지서 이동 거리가 늘어나겠죠. 지리를 잘 알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막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산해경은 굉장히 이렇게 저같이 캠페인 매입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아이템에 속해요. 아 돈이 조금 나오니까 뭐 장사에도 키울 게 뭐가 있나. 갑옷의 약속을 좀 키워놓으면 좋죠. 요 갑옷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저 화친하거나 또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옷 제작소가 있다 하는 것이 커요. 송견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반에 갑옷 제작소 일찍 저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거. 갑옷 제작소가 이 지도 전체에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하고 성도에 하나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무기 제작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상룡에 있고 하나는 이게 파양이었나 예장이었나 파양에 있죠. 파양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말 키우는 데는 말 갖다가 그거 하는 데는 저 위에 북쪽에 뭐 그쪽이 있고 그거는 막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옷을 일찍 만들어 가지고 좀 쌓아 놓으면 화친 같은 것도 여러모로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자, 여기는 다관이죠. 오늘 우리는 적들의 무릎을 꿇렸다. 명예롭게 다스리리라. 자, 이걸로써 이제 장사를 갖다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세계의 보조정찰지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저 군 전체를 점령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예. 이익을 갖다가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산내경 전문가의 자본 군지역을 장악했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뭐 장악했으니 뭐 별 건 없고 이거 이 제안을 거부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다. 속국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속국은 안 될 거예요. 마칠 때까지 속국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하고는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다 점령해버릴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나라의 종주국하고는 계속 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동민이 종주국인데 나중 되면은 뭐 엉뚱하게 촉한이 종주국이 되기도 하고 장안을루가 점령하에 따라가지고 종주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종주국이 되면은 한나라와 싸움을 그만하라고 오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뭐 그냥 계속 한나라는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을 때까지는 싸움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종주국하고 싸움을 갖다가 하는 걸 감수를 하고 자 이제 병력 동원 턴을 줄입니다. 그래야 이제 빨리 병력이 차서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동 전투를 연속으로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장사 마을로 돌아갑시다. 하나는 강릉이지. 강릉은 안 키웁니다. 어차피 넘겨줄 거기 때문에 언제 넘겨줘도 넘겨줄 거기 때문에 강릉은 막 다이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한나라 공격하는 경우도 있네. 아니었나? 그래요. 자, 딸이 태어났고 엄마 저거 개판이 났다고 합니다. 개판이 났다고 하는데 큰 의미 없어요. 개판이 나는 경우나 안 나는 경우나 해보면은 송견을 할 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조조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조조가 나를 좀 괴롭히지 않으면은
게임이 편해지고 일찍부터 날 괴롭히기 시작하면 게임이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천재정통성 좋죠. 뭐 돈 준다는데 인정해줍니다. 좋은 토대가 마련되겠어. 그 정도 인정해주죠. 못할 거 없어요. 장사에 뭘 키울까요? 교역한 따반? 아, 따반을 키우지. 다 이게 돈이니까요. 돈 차이가 많이 나나? 가나 가나. 그래요. 키우고. 가보자, 장사. 곽사가 와있네. 그 복장에 종지부를 찍어주마. 조조가 너무 빨리 전쟁이 붙었는데. 조조 니가 원소도 도움을 안주고 골치 아프네. 조조 니가 내하고 그대와 싸울 생각은 없어. 도기하면 싸울 생각이 없다. 뭐 싸우면 싸우는 건 좋은거죠. 좋소, 찬성하겠소.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 저 쥐도 뭐 뺏긴 모양인데 내가 그저 싸울 정신이 있나? 저조가 어디쯤이노? 저 위쪽에 있네.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번 첫 이거는 쉽게 넘어갈 것 같네. 당분간 좀 무시하고 일을 갖다가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손책이 들어왔죠. 그래서 손책을 그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황계를 여기서 분리를 시키고 손책을 받아가지고 아낌없이 쏟아라. 처음에는 내려 숫자를 채워가지고 이걸로 이제 요 파동 쪽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는 여기 남아가지고 지금 요 장사에 민심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한나라 땅을 갖다가 강제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요 보면은 요 장사를 보면은 막 별로 안 좋다고 공공집서가. 그래서 요 지키면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진압하는 뭐 그런 걸 갖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감령하고 주유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감령과 주유가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에 환기하고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2의 이제 군단을 제2군단을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조조가 갑자기 내려오진 않겠지. 조조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보면은 조조가 신경 많이 쓰입니다. 무서워요. 확실히 난세가 누구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내가 조조 빠였는데 이거 하면서 조조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 굉장히 무섭고 짜증나는 인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봅시다. 조조가 움직이지 않나? 움직이게 그래. 그게 없었어. 너무 이러다. 조조가 남아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저기 있으면 조승이 죽었고 조승이 죽었으니까 뭐 저쪽에 서주 쪽에 난리가 나겠죠. 내 알바이고. 자, 조금 모자라지만 공격합시다. 불멍장 공격해가지고
천하를 위해. 자, 하고 항복할 수도 있으니까 항복 안 해. 그래야 도리를 이겨낼 것이다. 내가 있으니까 뭐잖아. 정의로운 통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을 하는데 또 여기 하나 더 있거든. 병력 동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길로 먼저 갑시다. 군사 보급품 늘리는 이것도 사실 중요는 해요. 군사 보급 떨어져 보면은 보급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막 떨어질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자, 교역항을 하나 더 올릴까? 올리죠, 더 올리고. 나 교역을 할 수 있지 싶은데, 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나? 있지. 어디하고 교육을 할 수 있나? 교육이 없죠. 원소. 원소 할 수 있으면 좋지. 원소하고 협상을 해볼까요? 어서 오시게! 일 남네? 돈 좀 받을 수 있나? 돈 좀 받을 수 있네. 갖고 이 정도면 좋소. 초반에는 교육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중 가면은 막 전쟁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교역이 큰 그게 없는데 초반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봅시다. 우리 모두 큰 타격을 받았어. 화친을 메고자 하지만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한나라를 계속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신다네. 동민은 한나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저거하고 화친을 하면 이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한나라들을. 그래서 저거는 놔둬야 됩니다. 원수로 완강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갑옷이 또 하나 들어왔네요. 이 갑옷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화친을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다 사용하기가 좋아요. 조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조조가 누가 싸우고 있나? 동민하고 싸. 동민하고 누구나 싸우는 나 싸우고 있는 거고. 한나라하고 동민하고만 싸우네. 그럼 언제든지 날아갔다가 향해 내려올 수 있는 그게 있다는 소리인데 여력이 있다는 소리인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죠. 저 위에 있지 조조가. 소유권을 가지고 보면 조조가 여기 있지. 나타나면 그때 생각합시다. 조조의 노이로즈 걸립니다. 몇 번 하고 나면은 저놈은 조조죠. 자, 한번 봅시다. 한 턴 더 쉬고 갈까? 아니면은 여기를 공격할 거거든요. 어차피 한참 걸리는 일이 모르겠나? 그대로 가면 되겠네. 공격하러 가고 파동에 키울 게 있나? 아, 벌목장 키우는 거 돈이 좀 나오죠. 근데 농업은 이 수입이 별로 안 돼요. 돈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면 혼란을 몰아낼 수 있어. 황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좋소. 싸움, 너하고 싸운 데는 가급적 안 끼어들어요. 저는 목표가 아무튼 최대한 싸움을 피하면서 무조건 한 나라를 먹는 게 거기 때문에 하이가 끝났네요. 하이가 이것도 신경 쓰여요. 이게 초반에 하이가 한 번씩 시비 거는데 붙으면 굉장히 세다고 세더라고요. 그래서 하이가 없어지니까 그건 좋네요. 유대? 조금 나중에 한번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때 이야기고. 자, 저는 제 할 일 합시다. 그대의 대답을 기다리겠소. 소리 하고
교환하는 거니까 토대가 마련되겠어. 교환합시다. 조금 일찍 들어간 것 같네. 잠깐 나와가지고 잠깐 나와서 조금 더 그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안전하게 이걸 완전히 채운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 저게 이게 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위력이 좀 되거든요. 수동전투로 대충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동전투 한다고 사실 이 자신도 잘 없고 조조가 저기 있네. 내려오진 않겠지. 하긴 싸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좀 싸움을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 조조한테. 참 신경 쓰이네. 더 내려오려나? 더 내려올 수 있겠는데. 아! 강릉을 잡으러 내려오겠네. 그러면 강릉자로 조조가 접근하면은 그때 강릉을 넘겨줘버리고 그럼 하기 일받아가지고 내려올 거야.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분은 귀찮겠네요. 돈을 조금 모아놔야 되겠네. 돈을 좀 모아놔야 될 것 같아. 조조가 누가 좀 싸움을 붙어야 되는데 조조가 싸움을 안 붙네. 참 오래 걸리죠. 한 번 더 기다릴까? 무슨 빨리 이 병력 동원 턴이 빨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기다리죠. 안전하게 갑시다. 조조는 오해하고 있나? 조조가 또 소. 하하하. 전쟁이 났죠. 한 번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강릉 이제 넘겨줄 때가 된 거죠. 자, 저는 이놈 잡으러 갑시다. 이를 잡으러 가고 나머지 상황 돌아가는 대로 봅시다. 보고. 돈은 조금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조가 내려왔네. 먼저. 내가 없으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이건 상관없고.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지. 유표한테. 유표한테 강릉을 넘겨주고 그냥 유표한테 강릉을 넘겨주고 같이 날 겁니다. 유표한테 협상을 하면 오 당신인가? 강릉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부속 장비를 하고 하나로는 안 될 거고 더 하면은 되죠. 넘겨주고 거친을 해볼 거예요. 좋다. 그러면 유표는 해결이 됐고 조조가 문제죠. 조조가 이제 저기 그 다음에 열 받아가지고 내려올 건데 저거를 내가 여기서 공격을 하고 다시 와서 해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것 같네. 조조 때문에 여러모로 꼬이네요.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비를 좀 하지. 조조는 조조하고 같이 날 가능성이 지금 있나? 조조는 아예 거절하고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 보시오. 68.4.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이죠. 한 번은 붙어야 됩니다. 한 번은 저 주력을 갖다 요놈을 박살을 내버려야 해결이 될 긴데 쉽지가 않아요. 수동 전투를 걸어서 박살 내보면 쉬운데. 서로 일치하. 헛소리. 헛소리 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조정 할 수 없나? 좋을 대로 하시오. 조조가 저리로 사라졌네. 어디로 나타날래? 나타나려나? 잠수됐네요. 자, 성견을 이리로 보내고 감령이 나오면은 감령을 동원해서 저리로 할 것이냐. 참 여러모로 어렵네. 조조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리로 갑시다. 할 수 없다. 조조의 조조 움직임 쪽이 있죠.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 저거 공격하러 오네. 아첨이 아닌 진심이요. 아, 천자정 통상. 그래요.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은 셈이. 마음도 백성들의 웃음소리에는 들뜰 것이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도달을 제일 우선적으로 치고요. 유연도요, 손책같이 후계자거든. 후계자 상국, 그 다음에 나중에 황제 되면은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쪽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나중입니다. 아, 이 바쁜 시간이 뭔 짓이야. 조조 이놈 때문에 미치겠네. 자, 확고한 목적을 품고 조조를 한번 걸어봅시다. 걸릴려나 봅시다. 황계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황계를 미끼로 삼아서 조조를 바보 취급을 해서 한번 잡아보려 하는데 잡힐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잡히면은 일단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조조가 과연 그만큼 바보일지 봅시다. 바보가 맞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봅시다. 조조! 이거야. 조조 그렇지.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좀 일찍 좀 가졌으면 조조가 못 내려갔잖아. 아 참. 그래. 아이 매복 실패했네. 오우씨. 실력 좋네. 그래도 요 둘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잡네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환하고 전투 준비 완료. 이기고 지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 아슬아슬한 뭐 승리든 패배든 그런 필요 없어요. 승리하면은 거의 뭐
끝장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끝장을 내야죠.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있다. 실상 이제 잡았죠. 하우도는 보통 이제 해방시켜주는 게 원칙인데 하우도는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우돈이 있으면은 저 이 그게 자꾸 잡혀요. 그게 걸리더라고. 저 들통이 나요. 저 매복이 안 돼. 매복이 안 되면 치명적이거든. 그래서 하우돈은 처형합니다. 그 대가도 큰 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드문데 하우돈은 처형합니다. 또 다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처형을 하면은 보통 좀 그거 하기가 안 좋은데 이제 이러면은 조조로 인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황계가 가서 지키고 저는 적을 공격하러 가면 됩니다. 다시 이제 공격하러 갑시다. 조조의 위기는 이제 끝났어요. 아, 문제는 이제 그 때문에 확장이 늦어졌다는 거죠.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자, 황계도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좋고 자, 이제 정비 같은 것도 많이 주었네. 관계 올라갔고 뭐 새로운 좋은 사람 있나 어떻게 온 인물 없고 그래요. 이제 조조가 해결을 됐으니까 뭐 좀 키웁시다. 장사에는 뭘 키우고 다관을 좀 키우고 파동에 벌목장도 키우고 참 조종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공손 하우돈을 죽여서도 조조가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귀찮다. 난 점... 바쁜 몸이다. 전기지불도 뭘 좀 달락하면 주네. 돈을 좀 받아냅시다. 좀 뜯어냅시다. 내가 니 때문에 손해 본 게 얼만데. 자, 일러서 합리적인 제안으로 화해를 했죠. 그래요. 이제 만족스러운 형태로 대충 다 해결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